아이고, 꽃이 예쁘게 폈네요. 천사 나팔 꽃이 또 피기 시작해요. 아유, 참, 예쁘죠? 여기도 많이 맺혔네요. 다섯 개, 여섯 개가 맺혔네. 천사 나팔 꽃이 여기도 맺혔고, 여기도 피어 있어요. 이게 좀 하얀 것인지 이렇게 핑크색으로 되나. 아주 사람 손바닥만한 커요. 사람 손바닥만한. 여기도 피었어요. 이뻐. 색깔이 아주 촌스럽지 않아요. 여기 오이가 열렸네요. 오이가. 금방 오이 따먹겠어요. 포도도 열렸어요, 포도도. 아이고. 이렇게 하나님은 곳곳에다 축복을 주시고. 꽃이 너무 예뻐요. 블루베리가 죽었다가 살았네요. 이뻐, 이뻐. 너무 예뻐요. 옛날에는 이게 집채만 했는데 너무 커서 실내들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눴어요. 그리고 잘라버리고. 위를 짝수딱지 잘랐더니 밑에만 이렇게 이게 다음에 이제 온실지에서 큰 유리 온실에다 놓으면 이게 지 맘껏 크라고 둘 거예요. 지금은 이게 겨울철이면 실내 들이려면 이거 두 개, 세 개씩 만들었어요. 이 천산 나팔꽃을 이렇게 중간 사이즈로 잘라서. 그럼 밑에 대만 웅성하죠, 이게. 양재동 꽃시장에서 내가 한 30년 전에 좀 샀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커가지고. 저쪽에도 지금 또, 저쪽에도 지금 꽃 피려고 이렇게. 다 맺혀 있네요. 여기는 이미 폈냐나. 하나 폈어. 여기도 막 이렇게 피면 장관이에요. 엄청 많이 맺혀 있죠. 여기에. 비파가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건강에 좋아서 이파리는 약차로 다녀먹죠. 난리가 났어. 이거 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